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처음 라파 장선이가 서울 평화교회가 함께하는 어린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인 친구들, 이곳에 모인 주님 모두 자녀에게 주님의 깊은 가슴에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 안달이 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이 만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문제가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그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자,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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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 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만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30분 조금 넘게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또한 내가 데리고 온 친구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님 믿고 있지만 내 친구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되게 해달라고 주여만 외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외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입술을 벌려서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기도 잘할 줄 믿고 한번 해봅시다. 다같이 준비하고 기도 준비하고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말씀 시간을 위해서 자 주님의 이름 세 번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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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모여 사오니 하나님 옆에 한 믿음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온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귀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알고 믿고 깨달아지고 구원받는 귀한 시간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드리고 온 친구 아버지 하나님 처음 기다려 온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사 귀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대로 아버지 역사하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시간 오늘의 하나님께 믿음드리며 나갑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아멘. 생명력 있게 말씀. 아멘. 말씀. 아멘. 그 말씀. 아멘.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 박자 늦게 가면 안 돼. 할렐루야. 자, 눈을 크게 떠. 할렐루야. TV 보는 게 아닙니다. 영상이라고 TV 보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충분히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할렐루야 아멘 할 때 하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똑같은 참 하나님이었지만 참 신이었지만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어릴 때 살 때 네 가지를 찾았대. 첫 번째 뭐라고요? 지혜. 좋아요. 두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 뭐라고요? 지혜는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공부와 세상을 살면서 눈치로 습득이 돼. 좋아.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 진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 키도 여러분들 간식 잘 먹고 밥 잘 먹고 하면은 이미 그 키도 많이 컸어. 하지만 한번 따라할게. 하나님 앞에 남자친구 앞으로 나오세요. 잘 따라해. 친구 앞으로 오세요. 불때치고 본상 두 개. 네, 좋아요. 박수대로 시작. 뒷북 때리지 마세요. 문상 만난 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만 잘 받아도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상품, 문상, 여기에 달려서 크게 따라하고, 이거 아니에요. 원래 크게 해야 되고, 원래 잘 따라야 되고, 원래 지금 설교가 어디로 가면서 나의 영혼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훈련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좋은 성적, 좋은 위치, 좋은 자리에 여러분들 좋은 시설로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키는 자동적으로 내버려둬도 어떻게 자라고 또한 알게 되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앞에 크게 보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전도축제가 즐겁고 신나는 일도 많겠지만 그 어떤 시간들보다 훈련받는 시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영적인 훈련 중에 최고의 훈련은 뭐라고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훈련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까? 방학 때 좋은 데 많이 놀러 다니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학교 가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해서 성경학교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제대로 훈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 보이지 않는다고 나를 훈련시키는 분이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말씀했어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흩어졌던 나의 마음이 말씀으로 모아집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어루만지십니다. 할렐루야. 이때까지 돌 훈련되었던 모습으로 나갔지만 오늘은 초침출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께 인도해가는 귀한 믿음의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귀한 복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물 하나 받고 문상 하나 받는 것에 여러분의 신경을 쓰지 말고 내가 과연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래도 좀 알고 싶고
어떻게 훈련시키려고 하는지 좀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라 하면서 그것이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똑똑해진다. 계시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전도사님은 씨앗을 뿌릴 수는 있지만 자라게는 못해요. 자란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물속에 물고기들 돌고래 들판을 뛰어다니는 캥거루 하늘 나는 높은 새 높은 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구경할 수는 있지만 만들 수 없어요. 이 자연을 보니까 야 이걸 분명히 만드신 분이 계실 거야. 그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심히 보기 좋았대요. 할렐루야. 여섯째 날 여러분들도 만드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시작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숨쉬고 있는 나를 누가 만드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두 번째 특별 계시로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를 분명하게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 특별한 무언가를 주셨어요. 무언가를 무엇을 주셨을까요? 정답 나오세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주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를 잘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끝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박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세 번째 줄을 잘해야 돼. 하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시작. 좀 더 빠르게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시작. 우리 어르신들만 해볼까요? 시작. 이쪽에서 잘하는데 좋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세 번째 줄만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박수 치면서 하는데 잘하는 친구 상품도 주게요. 음악 없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대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대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설교는 중간중간만 들으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들어야 돼요. 성경의 중심, 지금 이들아 뭐했죠? 할렐루야 아멘 했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이 12살 때 보니까 키와 지혜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졌다는데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했더니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뭐요?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이미. 두 번째 뭐요? 특별 계시. 특별히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안 돼요. 그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지. 자, 이까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알아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언제요? 누가요? 무엇을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요? 자,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바로 다 같이 그 말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불 꺼주세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 동안 온갖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셨고 그 첫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였고 어디에 살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였는데 질문. 평화로웠던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누가? 아담이 동산 중앙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한 글자로 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불켜주세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뭔가를 숨기고 싶고 우리도 뭔가를 들키고 싶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죄가 들어온 순간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짧게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뭔가 음침하고 그리고 또한 내 양심의 부끄러움이 솟아나고 이럴 때가 바로 죄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동산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좋아요. 대답 너무 잘하고 있어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한 글자로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반대로 물을게요. 죄가 뭐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의 교회에 와서 돌아다니지 마라, 다리 꼬지 마라 이런 거 다 뭐예요? 말씀을 방해하고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도록 스스로 그것을 막아버리는 성령 배방죄라는 그 죄에도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일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에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여러분을 보호하거나 이것을 계속하면은 죄로 빠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의자를 딱딱거리지 마라. 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그냥 하지만 이 전체 말씀을 잘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이 말씀을 방해해야 되니까 우리가 한 마음을 다해서 말씀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조용하고 집중하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죄이고 이 죄는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들어온 것 맞아요. 여기서 한 사람은 첫 사람 아담입니다. 물어볼게요. 아담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잘하고 있어. 정말 다 죽으시고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더니 두 글자 뭐가 되었어요? 죄인. 순종 안 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근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한 사람만 죄인 되면 다행인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앞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많은 사람이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많은 사람의 우리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돼요. 보통 생육법으로 엄마와 아빠가 결혼하여서 아까 본 아담과 하와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면서 사랑으로 맺어진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는 친구들은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첫사람 아담이 지었던 죄를 대물림해서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들이 욕을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언제 신경질 날 때면 내 입에서 욕이 나오고 거짓말을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슬그머니 감추고 친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게 하는 것, 이거 다 죄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글자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 맞아. 금방 얘기했던 죄는 원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원죄. 원래부터 있었던 죄, 최초의 죄,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죄가 있고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바로 자본죄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저 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에겐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또 여러분에게 자범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범죄라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잣자 범할 범자에서 스스로 살면서 범하는 죄예요. 이 친구는 어떤 죄를 지어봤어요? 거짓말했어요. 엄마한테 거짓말했어요. 엄마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아니요. 다행입니다. 요즘 어떤 죄를 지었어요? 거짓말했어요? 엄마나 할머니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끼리니까 어떤 거짓말 했어요? 아닌 걸 자꾸 설명을 하지 말고 딱 거짓말 했던 게 뭐예요? 말하고 싶지 않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려니까 막 좀 부끄럽죠? 그게 죄예요. 알았죠? 요즘 어떤 죄를 지어봤어요? 심부름 돈. 1,000원인데 200원 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한테 이실 짓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뭐예요? 다음부터 하지 말래요. 잘했어요. 박수 세번 시작. 자,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고 죄인 되어버렸고 완전히 타락해버렸고 전적으로 다시는 설 수 없는 상태로 부패하였던 시대가 바로 신약시대였어요. 그리고 또한 그 시대가 이어져서 앞으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자체가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고. 잘 따라하네.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고. 폐역하여.
부패하여서 역겨운 냄새가 나는 나라란 말이야. 뭐 때문에? 한 글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세 번째, 목이 곱고. 따라라. 목이 곱고. 목을 곱게 한번 세워보세요. 어디 가나? 자, 목을 곱게 한번 세워보세요. 목을 곱게. 곱게 한번 세워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예뻐. 다 내 말 들어야 돼. 흠. 기집애. 못생겨가지고. 이런 생각까지도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으스러진 세대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으스러진 세대. 사랑 친구들 한번 따라할까요? 에덴 동산에 원죄와 자범죄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원죄와 자범죄가 가득하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게임에 한 1, 20분 하는 건 괜찮지만 2시간 이상 그렇게 게임에 중독되는 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죄예요.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얼마 전에 일어났어요. 잔혹한 게임 영상을 본 뒤에 실제로 인천에서 누나를 흉기로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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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이 쉬어도 있어요. 왜 그러냐고 사람들에게 손바닥질 하기 전에 그 손바닥을 나에게 대어보니 나도 원죄가 있고 자동죄가 있어요.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고 엄마에게 거짓말 한 적이 있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예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눈을 감고 자기가 끝내 태어난 마음이 드는 끝내 재앙을 보시니 자꾸 생각이 나면 머리 위에 딱 끼고 올리는 거예요. 이게 준비됐을 때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예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다섯 번 외치면 기도합니다. 시작. 예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여러분의 부르짖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주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나 교회 초청한 친구들 있죠? 나도 손을 들어보세요. 나도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다 있으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와보세요. 초청한 친구들 어, 초청한 친구들 좋아. 이렇게 나와보세요. 초청한 친구들 아 교회에 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걸 알아가는 친구들 나도 예수님의 사랑의 후배 믿고 싶다는 친구들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서 시간을 해결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기도가 되잖아. 예수님 나는 지금 내 마음에 문을 열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기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미 찾아와 주셔서 교회로 갈 걸음을 옮기게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르신 줄 믿사오니 다음 주에도 이 교회에 꼭 나와서 나를 사랑하시는 어떻게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주입되어 주세요. 내 마음에 왕이 되어 주세요. 소원합니다. 내 마음 속에 찾아와 주세요. 찾아와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아멘.